일본 재난돕기 축구대회가 지난주 토요일 토론토 하버프론트 독스 실내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모두 8개 팀이 참가했으며 인도의 르 셀렉시온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9명이 출전한 한국팀은 2승 2패를 기록하며 선전을 펼쳤으나 선수 절반이 다른 경기를 뛰고 온 탓에 조 3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속한 B조에서 3전 전승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일본 축구협회팀은 A조 1위인 인도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후반 12분씩 총 24분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기부 행사인 만큼 승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훈훈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대회 모금액은 총 $1,400로 응원 메시지가 적힌 국기와 함께 캐나다 적십자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친선 축구가 진행됐으며 일본의 타이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한편 김대식 제캐나다 한인축구협회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아시안 커뮤니티 게임에서 축구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올해는 16개 국가에서 24개 팀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